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요, 지난 17일로 5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510조 원도 넘을 기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1천만 원이 넘는 나랏빚을 떠안는 셈인데요. 새 경제팀이 나랏돈을 확장적으로 써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니까 빚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걱정입니다. 부동산 사고 팔 때요, 숨은 빚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서 넘겨받기로 한 대출 외에도 추가로 대출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반드시 금융사로부터 채무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공사에 8조 원이나 되는 많은 빚이 발생했죠. 원금은 개발 수익으로 갚는다더니 이 정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랏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4대강으로 진 빚의 상환을 책임지는 꼴이니 황당할 뿐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빚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실손 의료보험 가입 연령이 기존에 65세였는데 75세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개 보험사들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놓고 또다시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3부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생경제에서 이 위탁 택배조합 진경호 위원장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750명이 예고된 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제작진이 다시 진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통보대로 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데요. 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와 또 위탁업체 그리고 또 이 위탁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조합원 여러분들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그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상품권, 30만원 주유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랜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현빈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시장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계속 고점을 막 뚫고 있네요. 네, 뭐 많이 올라도 너무 빨리 오르니까 또 시장이 또 다른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0.64포인트, 정확히 1% 올라서 2082.6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도 살짝 부진했습니다. 뭐 거의 변함이 없었는데 0.01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뭐 문제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뭐 매물벽을 전반적으로 수급 부담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무려 5,982억 원, 6천억 원어치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네. 또 보험 측면, 보험사들도 한 1,5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면서 기관은 큰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6천억 원 정도의 주식 매수는 뭐 연일 이어지는 그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는 데는 뭐 충분한 힘을 보탰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서 팀장님 보시기에는 금방 2100도 뚫고
뭐 예상했던 대로 좀 강세장이 펼쳐질까요? 어떨까요? 뭐 지금 이런 기세라면 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기세라면 2100을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2100 이번 가는 길에 쉽지 않을 거라 전망을 했는데요. 네. 뭐 전망이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들 연일 좀 강도 높은 정책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중국 상황도 함께 보면 중국의 최근 주식시장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7개월 내 고점을 뚫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새로 출범된 경제팀의 경제정책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좀 기지개를 켠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들이 중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뭐 시장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을 하셨었나요? 코스피 지수 중심으로요. 예, 저희는 뭐 하반기 전망 냈을 때 2150 정도를 고점으로 상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조금 이렇게 부진하면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오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강한 경기 부양 정책에 시장이 좀 급히 환대하는 모습이어서 네. 올라가는 각도는 좀 생각보다 가파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놀라운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기에 이 불씨를 살리겠다라는 정부 의지가 있고 이게 힘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급하게 반영되면은 뭐 나중에는 다시 또 뭐라고 할까요? 기대가 꺼질 수도 있잖아요. 네, 워낙 이제 박스에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면 또 그런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하지만 이 시장의 경험대로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정책의 실효성을 운운하면서 네.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뭐 이런 거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같이 계속 공격적으로 아마 8월달 내내 좀 더 세부적인 사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후일에 가서 나오는 재료들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정책의 힘을 빌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8월 중순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금리를 내린다 안 내린다가 50대 50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정책에 훨씬 더 강한 의지가 있구나라고 네.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8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네. 그렇게 뭐 변동성이 다시 아래로 확대되는 그런 것보다는 분위기를 좀 더 엿보려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렇게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걱정을 지금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우리나라의 이 소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다섯 가지 업종을 보면은 전자, 네. 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보통 이제 이렇게 꼽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 요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석유화학 쪽하고 조선 쪽입니다. 특히 예.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조선 3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 세 군데가 세계 그야말로 넘버 1, 2, 3를 차지할 정도로 조선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위협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은 중국이 이 2012년, 2013년 연속해서 세계 선박 수주량, 또 건조량, 또 수주 잔량, 이렇게 이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수주량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이제 그 수주를 따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중국이 작년에 35%를 기록했고, 우리나라가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조량, 실제로 지은 거죠. 선박을 지은 건조량에서는,
중국이 30.7%, 우리가 29.7%, 역시 중국이 근소하게 앞지르고 있고요. 수주 잔량, 누적적으로 이제 그 수주를 일감을 따낸 금액을 얘기하는 네. 건데, 이거는 중국이 33.5%, 우리나라가 27.9%.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양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그 나라의 그 조선 수준, 뭐 조선 기술력 이걸 뭐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소위 저부가가치 선박은 우리나라는 어차피 중국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그쪽에서 손을 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 곡물이라든가 뭐 석탄 이런 원재료를 실어내려는 벌크선, 그다음에 콘테이너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배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대부분 중국이 가지고 있고 그 시장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도 이렇게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LNG 선박이라든가 LNG 수송선이라든가 이 해양 시추, 석유 시추하는 석유나 가스 시추하는 이 해양 플랜트 쪽으로 이미 방향을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 부가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뭐 이제 앞서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는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네.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쫓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 잔액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587억 달러, 중국이 498억 달러, 아직 우리가 좀 앞서 있습니다만 네. 작년 한 해의 신규 수주 실적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188억 달러였고 중국이 245억 달러로 오히려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올 1분기에서도 중국이 56억 달러를 수주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4억 달러밖에는 받질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 분야에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이게 뭐 비단 조선업만의 그런 건 아니고 뭐 지금 사실은 휴대폰이라든가 뭐 네. 모든 IT 분야에서도 중국이 기술 이제는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도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참 위협적이고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지 못하면은 이 분야에서도 아마 추월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마침 또 이 조선업의 위기설에 네. 아주 그냥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뭐 네. 업체죠. 근데 어제 그 저녁에 아주 충격적인 실적을 내놓았는데 그랬죠. 2분기 1조 1,037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원래 증권가에서는 한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네. 추정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1조가 넘는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어닝쇼크가 되겠죠. 근데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에도 870억 달러 적자가 났고요. 네. 올 1분기에 1,800억 적자가 났고 2분기에는 지금 뭐 1조 1,000억이니까 이 누적 손실이 지금 한 1조 4천억 원. 전국에 육박하고 있는데 물론 좀 뭐 특수한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양 플랜트 설계 변경 문제로 이제 그 좀 대량 손실이 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뭐 근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선박 발주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적은 물량을 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중국 조선업체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그거를 휩쓸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 사실 큰 위기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 플랜트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고부가가치잖아요. 그렇죠. 뭐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의 부실이 컸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뭐 이 설계 변경 문제가 좀 걸리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해양 플랜트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네. 경기가 좋아야지 무슨 이 물동량이 많아져서 배의 발주도 많은데 네. 워낙 그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배의 발주 자체가 지금 계속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글쎄요.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악재인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뭐 큰 아마 대책이 좀 대책이랄까요? 네. 뭐 사실 마땅한 대책도 없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더 부가가치 네. 높은 쪽으로 우리가 뛰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R&D도 또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장의 적자를 또 메워야지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실물 경제를 보면은 6월에 이 증가세가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라고 있는데 어떤 그 지표들인가요? 통계청이 발표한 그 6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6월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 3개월 만에 이제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4월에는
마이너스 0.6이었고요. 5월에는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거고 증가폭으로 보면 폭만 보면 39개월 만에 최대치다. 전월 대비 2%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숫자죠. 근데 다만 이게 과연 그렇다면 우리 경기가 지금 갑자기 6월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거냐?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비만 보더라도 소비가 소폭 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6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3 늘어가지고 5월에 1.2보다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6월에 이 산업 활동 동향, 산업 생산의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요인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특히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현재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오히려 0.1포인트가 내려갔기 때문에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사실은 그렇다고 물론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지표는 좋아지고 어떤 지표는 좀 나쁘고 굉장히 뭐랄까요. 혼란스럽고 혼조세랄까요.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아무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 내수 기반의 탄력이 떨어지는 다행히 이제 새 경제팀이 출범을 해가지고 정책이 옳든 그러든 굉장히 아무튼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경제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피자랑 새우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게.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생물 강원 평창수.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고령화 시대 정말 아픈 데 늘어가고 의료비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의 가입 연령을 좀 높여주는 그런 그 조치를 내놓은 것 같은데요. 공공이 책임지는 부분이 늘어나야지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실효성에 대해서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어? 혹시 여기가 모르는 친구들
저예요. 아기가 뽀로로를 너무 좋아해갖고 보러 오게 됐어요. 일찍 일어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 지방에서 아산에서 오게 됐어요. 뽀로로 노래를 해갖고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부터 와서 한 1시간 반째 기다리고 있어요. 딸이랑 저랑 뭐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노래 좋아하고요.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아들내미랑 같이 방학도 되고 해서 콘서트 보러. 아이들은 뽀로로가 완전 영웅이거든요. 한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에도 엄청 큰 꿈을 갖는 것 같아요. 커스튬을 배우들이 착용을 하고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서 인사도 해주고 악수도 해주고 친숙한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연을 매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공연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8월 31일까지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같은 경우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공연 30분 전에 다 매진돼서 리스트 받고서 입장을 시켜드리기도 했었어요. 아이들 시각에서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기 때문에요. 너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경제. 뭐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아이들은 뽀로로 발음을 못해서 뽀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죠. 이 뽀로로 드림 콘서트 현장에 김미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는 뭐 졸업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뽀로로 공연 같은 거 참 많이 보러 다녔는데 아이들에게는 정말 영웅이고요. 제 경험으로는 한 만 3세 정도까지는 거의 대통령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상당히 많았지만 좋은 거는요. 뽀로로 만화 캐릭터들이 참 착해요.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효과도 상당히 좀 많이 준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 그리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저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일 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다음 달부터 개정보험업 감독 규정이 시행이 됩니다. 이 고령층에 특화된 보험 상품 출시를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건데요. 이에 따라서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지금까지는 65세였는데 10살 더 늘어나서 75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도 여기에 맞춰서 노후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글쎄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필요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 시니어 비즈니스학과의 최숙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는 뭐 정말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요. 고령층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의료비가 꼬박꼬박 나가게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의료비,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건지 아마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나오는 통계에 보면요. 네. 노인 전체 진료비하고 노인 진료비, 그래서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1인당 이제 연간 진료비에서 노인 1인당과 국민 전체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를 보면 2012년이 가장 최신 자료인데요. 노인 진료비라 하면 이제 여기서 65세 이상의 진료비입니다. 네. 이게 16조 4,494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4.3%를 차지했습니다. 3분의 1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인구의 비중은 한 12% 정도 되는데 65세 네. 이상이 진료비의 경우는 이제 그 뭐 거의 3배쯤 되는 거죠. 34.3%니까 네. 그런 편이고 실제로 금액 면에서 보면 65세 이상의 1인당의 연간 진료비는요,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307만 6천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 국민 평균 1인당은 96만 6,539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저기 진료비는 만 원, 저기 1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네. 노인 1인당은 300만 원이 넘어서 거의 3배 이상을 그 1인당 지출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인 네. 1인당 진료비가 늘어나서 2005년에 비교한다면 거의 두 배. 그때는 한 150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 2012년 기준으로 네. 300만 원을 넘어서는 정도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라고 하는데 그만큼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고령이 될수록 어떤 병원 치료를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두 네. 가지 효과에 의해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예. 근데 이 고령층이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령을 이번에 좀 10살이나 예, 늘려줬잖아요. 네.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고령자들이 65세부터 이제 고령자로 치지만은 네. 실질로 병원에 점차 자주 가게 된 연배는 어떻게 보면 75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전기 고령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 관리를 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원을 좀 덜 가게 되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75세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진료비가 이제 그때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 진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65세에서 아까 75세까지를 새로운 그 보험 가입자로 해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추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더 오래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65세보다는 75세 이상부터 이제 진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75세까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제도를 이제 바뀌면서 이제 뭐 보험료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보장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본인 부담금 이런 정도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65세 이상이 되고 그러면은 보험료를 내거나 하는 부담도 상당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구조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뀌는 규정에서는 그러니까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보험료보다는 보험료 자체가 좀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로는 한 20, 30% 저렴해져서 예전 보험이 뭐 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냈다면 새로운 제도가 되면 거기서 20, 30%가 저렴해지니까 2만 원에서 4만 원씩에서 한 만 원 정도씩은 더 저렴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건 좋은 일이죠. 그죠? 보험료가 싸진 거는. 그다음에 보장 금액이 이제 예전에 보면은 보통은 한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거 새로운 제도에서는 연간 1억 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액도 네. 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네. 본인 부담금이 예전에는 이제 보험료를 들면 무조건 본인이 한 20%만 내고 80%를 이제 보험의 회사에서 커버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 분담금 체계가 조금 복잡해지는 측면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30만 원 무조건 본인이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입원비 전체에서 보면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각각 그 공제를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한 예를 들면요. 만약에 예전 제도로 한다면 만약에 입원비가 200만 원이 나온 경우에 네. 본인이 한 4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160만 원을 이제 보장을 받았는데요. 예. 새로운 제도로 바뀌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7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30만 원은 먼저 내는 돈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 71만 원이 자기 부담이 되니까 네. 예전에는 40만 원만 냈는데 어떻게 보면 31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는 저렴해졌고 보장해주는 그 금액은 늘어났지만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특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주 병원에 가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매번 갈 때마다 본인의 네. 자기 부담금이 예전보다는 그렇군요. 훨씬 커진 금액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자기 부담금도 이렇게 그렇죠. 감당을 해야 되면은 비용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특징은 그러니까 자주 다니시는 분보다는 네. 그러니까 큰 병에 걸렸을 때 크게 한번 도움받는 예. 그런 정도 용도로서는 아마 좀 보장성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건 사실 이제 민간의 기능을 맞습니다.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 보험을 이렇게 들도록 우리가 장려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 의료비 부분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공공 부담이 상당히 좀 적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본인이 내는 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에 속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암까지도 이제 보장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의 특성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닥치지 않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위험이 있을 때 그 네.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이라는 걸 들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실손 보험의 경우 자기가 병원을 자주 갔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만약 크게 큰 경우에는 거의 뭐 재산상으로도 큰 타격을 주는 정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보험을 들었을 때 그 많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별로 그러니까 중병이 아닌 그런 질병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손 보험을 든다면 자기 부담 네.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로서는 크게 뭐 도움이 네.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는요, 네. 그러니까 잔병들이 많아지세요. 뭐 네, 당뇨라든지 그렇죠. 예, 뭐 이런 고혈압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니까 병원에 자주 다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실손 보험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건강보험만 그냥 두고 네.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중병이 아닌 경우라면 오히려 실손보험을 안 들고 네.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냥 건강보험 거기에서 되는 건강보험으로 커버하는 데는 하면 좋지만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다 잔병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75세가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큰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좀 건강과 관련돼서 큰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네. 나는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도 예. 더 많아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인 부담금이 커서 네.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적절하지 않지만 이제 큰 병이 걸렸을 때는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도 아마 보험사들에서 자세하게 좀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소득이 사실 네.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보험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네. 소득이 발생하는 분이라든지 많이 모아두신 분은 괜찮겠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이렇게 그 한 번에 크게 걸릴 수 있는 병에 대한 이런 실손 보험을 드는 것도 좀 그림의 떡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현재 보험료는 뭐 저렴해져서 2만 원에서 4만 원대가 됐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한 200만 원 정도만 나와도 본인 분담금이 아까 71만 원 정도가 물론 예이긴 하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공부문 쪽에서 강화가 돼야지 될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을 드는 이유는 자주 가시는 분보다는 크게 그 질병에 걸렸을 때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는 그렇지가 않고 횟수 제한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병원까지 안 저기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아주 싸게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재정이 그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진짜 큰 병을 더 그러니까 더 많이 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감기 정도의 아주 가벼운 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담금을 조금 더 내고 네. 실제로 정말 자기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병에 대해서 또 보장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실손보험하고의 뭐 그런 보완관계나 대체관계 부분에서 뭐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보험의 어떤 구조 내용 네. 자체를 조금 수정을 해서 큰 병에 대해서 예, 보장 가중을 더 두는 게 필요하다. 네. 예, 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양사이버대 시니어 비즈니스학과의 최숙희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티 경제 뉴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중국 IT 기업들 굉장히 성장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부품 제조 산업보다 요즘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국 IT 기업들의 비상이 우리나라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의 비상, 아까 저희 경제 브리핑 시간에도 조선업에서도 이제 중국이 추월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IT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2009년 이후로 이제 짧은 역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IT 기업들이 강력한 내수 시장과 그리고 또 그 해외 인력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글로벌 IT 업계에서도 거의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자들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G2 시대가 이제 인터넷 커머스 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기업들을 모여서 앞자만 따가지고 TAB 기업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이 네, 세계 IT를 뭐 점령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예, 그 TAB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업자들의 배경을 보면 네. 대부분 다 중국에서 이제 독창적으로 생긴 기업들이 아니라 그 미국이나 한국의 인터넷 업체들을 본따 만들었던 벤치마킹을 했던 업체들입니다. 아,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이베이를 본따서 만든 알리바바라는 커머스 사이트는 지금은 이제 이베이를 뛰어넘어서 작년 4분기 매출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보면은 알리바바의 매출이 이베이에 거의 4배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청출 어람이 되었죠. 네. 또 텐센트라는 예. 업체도 요즘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텐센트의 업체가 글로벌 기업으로 또 성공하였는데요. 그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성장의 배경에는 이 텐센트는 업체가 한국에 지사를 내고 우리의 그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카카오톡의 2대 지주인데요. 네. 2대 지주이자 또 국내 게임 업체들의 다양하게끔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IT 업 서비스의 특징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해서 네. 중국에 있는 업체들한테 똑같은 모델로 적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카카오나 국내 모바일 게임을 뛰어넘는 예. 그런 막강한 점유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기업 중에 일단 그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를 봤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도 좀 많이 유명했었죠. 예, 맞습니다. TAB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에게 그 화제가 됐던 게 바이두라는 포털 업체인데요. 네. 포털 업체 또한 어떻게 보면 국내 검색 엔진인 네이버를 본따 만든 업체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는 그 포털 업체에 성공을 했지만 어제는 또 이제 무인 자동차까지 만들고요. 네.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딴 웨어러블 기기까지 출시하는 등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방위적으로 이 업체들이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이 거대 IT 공룡들 보면은 네. 우리나라나 미국 업체들이 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거의 베껴서 만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뜨고 있는 걸까요? 예, 강력한 거의 이제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한 강력한 내수 시장이 있는데요. 네. 국내 비상 서비스 런칭하더라도 그 모수에 해당하는 그 고객들 굉장한 만큼 그 글로벌 경쟁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그 경쟁이나 규제에 상관없이 내수에만 성공한다면 글로벌적으로 한 세계 2, 3위 정도의 그 매출을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는 커머스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인터파크나 이제 11번가 같은 업체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이 결제 커머스 사이트의 그 영향력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금융 상품을 갖다가 유통을 하는데요. 그 흔히 말해서 금융 상품명이 MMF라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에서 유통하는 그 MMF라는 상품이 전 세계 규모로 따져봤을 때도 한 4위권,
전 세계 네 번째 큰 금융상품을 차지할 정도로 이 내수시장의 영향이 강력한 드라이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업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금융업 한다고 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이제 알리바바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중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알리바바의 강력한 라이벌로 텐센트가 떠오르고 있는데. 네. 출발점은 알리바바는 커머스 이제 상거래에서 시작을 했고, 텐센트는 모바일 게임에서 시작했지만. 네. 점점 이제 금융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소래 서비스 중첩되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은행이 한 10개 정도 넘는데요. 예. 그 모든 은행이 거의 다 정부가 허가하는 국영은행이었는데, 최초의 민영은행을 알리바바에서 먼저 차지를 했고요. 네. 이런 형식을 통해서 IT가 융합이 된 민영은행들이, 민영금융기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굉장히 범위도 많이 넓히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IT 산업은 네. 특히나 1등만 살아남는 구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중국의 이제 중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성장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어떻게 보면 규제의 그 모순적인 상황에 있는데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규제 쪽에서 굉장히 엄격할 것 같지만, 네. 정치나 콘텐츠 쪽에서 있을 때 검열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오히려 국내보다 더 여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게임이나 아니면 금융산업, 금융과 ICT 융합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네 BM을 파괴적인 BM들을 갖다 놓을 수 있었지만, 국내는 여전히 이제 그 금융과 IT 게임 각 업의 경계를 짓는 규제들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네. 타산업과의 융합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의 그 제약을 뛰어넘는 과감한 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천장처럼 막혀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 이렇게 칸막이나 아니면 이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이제 제도가 박혀있다면 결국에는 글로벌에 대한 이제 그 물결을 예. 인위적인 규제 잠독으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방 은행업 허가해주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게 그 인터넷 업자들이 금융업에 진출하기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 그 은행업이나 신용카드 네트워크가 그렇게 충분하게 깔려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신용카드 결제망과 은행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은행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사업을 공고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질서를 갖다 한 번에 무너뜨리거나 경계 넘을 만한 파괴적 BM을 갖다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쉽게 시장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 한 그저께 정도 기억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이제 금융위원회가 네. 이런 식의 좀 이제 규제를 한번 뛰어넘고자 한번 간편결제에 대한 이제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어제였죠. 그래서 뭐 한다고는 예.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진 않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맞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제는 예. 아주 빠르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네. 이제 안 하면 그 네. 타이밍을 놓친다고 봐야 되겠지요. 말씀 들으니까 점점 더 중국이 무서워지는데요.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생생경제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신 뉴스 듣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